아이엠 뭐야.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이호원입니다. 반가워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정말 많이 아쉽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정말 진심으로 이 작품에 모든 걸 다 쏟아 부으려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이 너무 빨리 다가온 것처럼 느껴져서 섭섭한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아니, 당연합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더 깊어진 모습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저는 진 역할에 한번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노 역할에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이벤트 형식으로라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감초 연기, 코미디 연기를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해보고 싶습니다. 저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저 안에 있는 모습 중에 단과 비슷한 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뭐 저랑 아예 다른 부분도 단이라는 캐릭터에게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공연 시작하고 나서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대본을 한 번 이상 정독을 해왔다는 것. 그런 부분이 저한테 더 매일매일 매 공연마다 새롭게 임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연기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테크닉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그 감정을 이렇게 정말 빠르게 순식간에 바꾸는 그런 연습을 평소에 혼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본을 읽으면서 딱 이 부분에 그런 요소들을 넣을 수 있겠다 싶어서 넣어봤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제가 주인공으로 이렇게 큰 작품에서 극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처음 해봐서 매일매일 사실 컨디션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할 때는 그런 컨디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발성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해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100점 만점에요? 마이너스 5점. 공통점은 다니가 혼자서 시조를 막 만들고 혼자 좋아하고 그런 시조에 또 안무도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그거를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일단 저랑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느렸는데 하다 보니 노하우가 생겨서 남마리아 씬이 끝난 다음 뛰어나가면서 전 벗으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스태프분들이 왜 이렇게 빠르냐고 놀랄 정도로 가장 빠르게 갈아입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 성대모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 너무 재밌다 싶었는데 그게 또 뭔가 유행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시도했던 애드립들 중에 가장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품에서 꼭 잘라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일단 최대한 길러볼 생각입니다. 단이라는 캐릭터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가가는 방법을 모르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시비를 걸기도 하고 사고를 치기도 하고 나중에는 짓궂은 장난으로 초등학생 남자애가 여자친구한테 장난을 치듯이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그런 용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가 나올지 모르고 10주 삼촌 그리고 소똥이 또 어떤 애드립을 할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약간의 긴장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더 재밌는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금결 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악수를? 네, 악수도 하고 엄지도 날려주고 금결이 형의 팬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겁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원숭이죠? 네. 사실 공연 초반에는 사극 작품들을 좀 많이 찾아봤고 조선시대 배경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책들도 많이 읽고 요즘에는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쉬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안 뜨겁나요? 안 뜨겁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잊으려고 하기도 했고 너무나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사실 첫 공보다 더 어젯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마지막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제 모든 걸 다 쏟아붓겠습니다. 파이팅! 사실 전 오히려 눈물을 조금 참으려고 하는 편인데 혼자서 대본을 보면서 만들어왔던 그 이면의 이야기들 너무 사실처럼 느껴져서 눈물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대사인 전 그저 누구나 자유롭게 시조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대사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열어보지 못했는데 솜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게 무겁더라고요. 제가 혼자 생각한 걸로는 이제 항상 집 없이 떠돌아다녀서 짐이 필요했는데 골빈당에 들어오고 나서는 골빈당과 이제 함께 지내기 때문에 그 짐을 더 이상 안 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외처조선 대본 유산균 향수 지갑 핸드크림 머리끈 손톱깎이 오늘 깎았습니다. 아 비타민 끝이네요. 언니가 시조 대판서의 딸이란 걸 알았을 때가 더 슬픈 것 같아요. 제가 자모 아저씨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어렸을 때부터 자모 아저씨가 내 아버지는 아닐까? 라는 생각을 조금씩은 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슬프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화가 나는 거는 진이의 정체를 알았을 때인 것 같습니다. 네, 한 뼘은 성장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잠시 미뤄뒀던 앨범 준비를 다시 할 작정이고요. 조만간 저의 노래, 저의 이야기로 찾아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쳐조선 내 홍단 역을 맡은 이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올리 품삯이요.
함께 해주는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신명나게 놀까요? 네, 감사합니다. 와, 무사히 사고 없이 끝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외쳐조선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집 가자마자 뭐 할 거예요? 그 소종류로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소고기 같은 거 좀 먹고 잠을 자겠습니다.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뵐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갈게. 잘 지내라. I am